안녕하세요, 곰돌레입니다. 네, 기본 모자를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서 합니다. 네,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네, 링 사이로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총 12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하고요. 네. 해서 꼬리실을 당겨서, 자, 따라가는 링을 찾아주세요. 얘죠? 네. 얘를 이렇게 조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꼬리실도 당겨주세요. 네. 네, 첫 코에 바늘 찔러서요. 빼뜨기 해주세요. 꼬리실은 숨기면서 떠도 되고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떠주셔도 돼요. 네, 네, 2단을 한번 떠볼게요. 2단은 이제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입니다. 한 개인 뜨기를 떠줄 거라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한 개인 뜨기 요거 한 개인 뜨기 한 코로 쳐주거든요. 요 기둥을요. 예, 지금 하나 뜨고 두 개 뜰 거예요. 네, 그 옆에 코에 바늘에 자, 좀 자세히 볼게. 예, 그 옆에 여기에 바늘 코에 바늘 찔러서요. 실을 갖고 옵니다. 쭉 당겨서 세 가닥인지 확인하고요. 두 가닥, 두 가닥씩 빼주세요. 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코늘레기이기 때문에 네,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네,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찔러서 실을 갖고 옵니다. 네, 쭉 갖고 와서 세 가닥 확인하고 두 가닥, 두 가닥. 그러면 지금 기둥코 요거 포함해서 한 개의 뒤 하나, 그리고 한 개의 뒤 코늘리기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세 코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세트에 떠줄 거예요. 자, 그 옆에 코에 한 개의 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 옆에 코에는 코늘리기죠. 바늘 찔러서 쭉 갖고 옵니다. 예, 그 다음 네, 옆에 코에 한 개의 뜨기 하나 뜨고요. 코늘리기 떠주세요. 하나, 두고, 코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했고요. 이제 여섯 세트 마지막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 하고 여기 코늘리기 네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빼뜨기 하고 그 다음 단 쭉 떠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단은 이제 두 코 뜨고요. 코늘리기 해주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고요. 그 옆에 코에 하나 네 여기 지금 기둥코 하나 치고요. 그 옆에 코 한 개 이제 떴거든요. 하나 둘 뜨고요. 그 옆에 이제 코늘리기 같은 자리에 한 개 뜨기 두 코씩 떠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섯 세트 떠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단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고요. 그 옆에 코에 바늘 찔러서 한 개 뜨기 하나 그 옆에 또 바늘 찔러서 한 개 뜨기 셋 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있죠 뜨고요. 그 옆에 코에는 이제 코늘리기입니다. 바늘 찔러서 한 개 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네 3개 뜨고 코늘리기 그러면 여기 한 세트인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생겨요.
다섯 곡 한 세트예요. 네, 그럼 요 총 여섯 세트 한번 쭉 떠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뜨고요. 그 옆에 코늘리기 같은 자리에 한 개 뜨기 두 번을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 단은 네 개 뜨고 코늘리기인데 자리 이동을 좀 해줄 거거든요. 세 코를 떠주세요. 기둥코 하나 둘 세 코 뜨고요. 네, 이번에는 그 옆에 코에 바늘 기둥코 바로 옆에 코에 바늘 찔러서 한 개 인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네, 두 코, 지금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코늘리기 해주세요. 한 개 인뜨기 하나 뜨고요. 같은 자리에 바늘 찔러서 한 개 인뜨기 떠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네 코를 떠주세요. 네 코 뜨고 코늘리기 해주세요. 그 옆에 코에 한 개 인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한 개 인뜨기 두 번째, 그 옆에 코에 세 번째 한 개 인뜨기, 그 옆에 코에는 네 번째 한 개 인뜨기 떠주고요. 그리고 코늘리기 해줍니다. 예, 같은 자리에 한 개 인뜨기 두 번을 떠주세요. 그러면 네 개 뜨고 코늘리기를 한 세트 했고요. 총 다섯 세트 하면 돼요. 지금 한 세트 했기 때문에 네 세트만 떠주면 됩니다. 자, 한번 떠볼게요. 한 개 인뜨기 하나, 그 옆에 두 번째, 한 개 인뜨기 세 번째, 한 개 인뜨기 네 번째 뜨고요. 이제 코늘리기 같은 자리에 한 개 인뜨기 두 번 떠주면 돼요. 지금 두 세트 했고요. 나머지도 쭉 한번 떠볼게요. 네, 네 개 하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는 한 개 인뜨기 두 코를 떠주면 돼요. 하나 하고 두 개. 제일 처음에 우리 한 개 인뜨기 두 개 뜨고 코늘리기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그냥 짧은 한 개 인뜨기 다섯 개 뜨고 코늘리기 해주면 돼요.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뜨고요. 여기 한 코 포함이거든요. 그 옆에 또 한 개 인뜨기 두 번째, 그 옆에 한 개 인뜨기 세 번째, 그 옆에 한 개 인뜨기 네 번째, 그 옆에 다섯 번째, 그 옆에는 코늘리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뜨고 코늘리기 해서 총 여섯 세트 쭉 떠주세요. 네, 빼뜨기까지 다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은 이제 여섯 코 뜨고 코늘리기를 할 건데요. 이제 코 자리 짝수코에서는 이제 코 늘리는 자리를 좀 바꿔줄 거예요. 자, 이제 여섯 코라서 이제 일단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네, 사슬뜨기 세 코 한 코 하고요. 이제 한 개 인뜨기 하나 둘 기둥코까지 포함하면 지금 세 코예요. 세 코 뜨고요. 코늘리기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 두 번 뜨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섯 개 뜨고 코늘리기를 다섯 세트 해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한 개 인뜨기 하나, 그 옆에 둘, 그 옆에 셋, 그 옆에 넷, 그 옆에 다섯, 그 옆에 여섯 개 하고요. 이제 코늘리기 해주세요. 네, 같은 자리에 코늘리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한 세트 했으니까 나머지 네 세트 한번 쭉 한번 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개 인뜨기 세 코를 뜨면 이제 돼요. 네, 우리 처음에 여기에 한 개 인뜨기 세 코 뜨고 코늘리기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코 뜨면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단은요 일곱 코 떠주세요. 기둥코 하나 사슬뜨기 세 개 뜨고요. 요거 한 개인데 하나로 쳐주죠. 하나 그 옆에
둘, 셋, 그 옆에 넷, 그 옆에 다섯, 그 옆에 여섯, 그 옆에 일곱. 네, 일곱 개 뜨고요. 코늘리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총 6세트 떠주세요. 한 세트 떴으니까 총 5세트만 떠주면 되겠네요. 하나, 일곱 뜨고 이제 코늘리기 뜹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빼뜨기. 네, 짝수코기 때문에 이제 4코 뜨고 코늘리기 할 거예요. 기둥코 사슬뜨기 3코 떠주세요. 네, 요거 한 코, 기둥코 좀 전에 뜬 거 한 코 포함해서요.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둘, 그 옆에 셋, 그 옆에 넷 하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두 코, 코늘리기 떠주면 돼요. 네 개 뜨고 코늘리기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여덟 개 뜨고 코늘리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고요. 그 옆에 코늘리기입니다. 그래서 5세트 해주면 됩니다. 지금 한 세트 했고요. 나머지 4세트 추가하면 떠볼게요. 네, 이제 그 다음 단은요. 이제 9코 뜨고 코늘리기입니다.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요. 그 옆에 코에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이에요. 셋, 넷, 다섯, 그 옆에 여섯, 그 옆에 일곱, 그 옆에 여덟, 아홉 개 뜨고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뜨고요. 코늘리기 같은 자리에 코늘리기에서 한입니다. 아홉 개 뜨고 코늘리기입니다. 그러면 총 11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끝까지 한번 또 떠볼게요. 네, 코늘리기까지 다 뜨고요.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코 늘리기죠. 네, 그래서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사슬뜨기 세 개 뜨고요. 하나, 요거 한 개 포함하고요. 다섯 개 뜨고요. 코늘리 해주세요. 하나, 둘, 그 옆에 셋, 넷, 다섯 개 뜨고요. 코늘리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은요 10코 뜨고요 코늘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코 뜨고요. 코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0코 뜨고 코 늘리기 5세트 해주세요. 한 세트 했으니까 나머지 4세트 쭉 떠볼게요. 나머지 이제 5세트 다 했으면 나머지 이제 5코, 한 개인데 5코 떠주면 돼요. 두 개 떴고요. 셋, 넷, 다섯 개 뜨고요. 빼뜨기 해주세요. 네, 빼뜨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에 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17cm 정도 됩니다. 네, 한 17.5나 18cm 정도 뜨면 되거든요. 머리 둘레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짧은 뜨기로 11코 뜨고요. 기둥 이번에는 짧은 뜨기를 떠주기 위해서 사슬뜨기 기둥코 하나만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바늘에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뜨고요. 2코 늘리기 해주세요. 짧은뜨기로요. 같은 자리 짧은뜨기 2코 떠주고 또 11개 뜨고 코 늘리기 해서 총 6세트 뜨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빼뜨기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면 이제부터 이제 모자 이제 윗부분은 다 떴거든요. 해서 증감 없이 기둥코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 코 올리고요. 한 코에 하나씩 해가지고 쭉 해서 떠주세요. 떠줍니다. 일단 한 단 쭉 떠볼게요. 네,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기긴뜨기로 떠주세요. 증감 없이 이렇게 한 단 떴고요. 네, 똑같이 이렇게 또 한 단을 더 떠주세요. 사슬뜨기 기둥코 3개 올리고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얼만큼 뜨냐면 눈썹이 이게 모자를 썼을 때요. 눈썹이 덮일랑 말랑할 사이즈만큼 떠주세요. 약간 덮일 정도, 눈썹의 한 반 정도, 덮일 정도의 사이즈만큼만 증감 없이 쭉 한번 떠주세요. 사람마다 이게 손땀이 다 틀려서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는 한번 썩 보면서 이렇게 뜨는 게 제일 이렇게 내 머리에 맞게끔 모자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몇 단 정도 떠야 될지 한번 떠보고 떠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또 네, 그럼 한번 쭉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늬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증감 없이 뜨는데 두 단 뜨고요. 한길긴뜨기로 두 단 뜨고 짧은뜨기로 한 단 떠주세요. 네, 그렇게 뜨면 조금 얘가 잡아주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단 뜨고요. 한길긴뜨기 빼뜨기 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요. 짧은뜨기 한 단 또 떠줍니다. 네, 두 단 뜨고 짧은뜨기 한 단 뜨고 두 단 뜨고 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해서 눈썹 부분 덮일 정도까지만 쭉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한번 뜨면서 모자를 한번 써보면서 떠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모자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민망하지만 여기 보면 눈썹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딱 덮는 네, 이렇게 네, 눈썹 여기 덮을랑 말랑 하는 이 부분까지 딱 뜨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에 조금 더 깊숙하게 뜨고 싶으면 아예 여기 눈썹 한 단 더 뜨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머리 윗부분 하고 짧은뜨기로 11코 뜨고요. 코 늘리기 했잖아요. 하고 이제 거기에서 증감 없이 한길긴뜨기 두 단 뜨고 짧은뜨기 하나, 두 단 뜨고 하나, 두 단 뜨고 또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어요. 그러면 총 몇 단을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떴어요. 총 아홉 단을 떴는데 이제 한번 써보고요. 이제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손땀에 따라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홉 단 뜨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열두 단. 저는 여기 한길긴뜨기 한 단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 떠서 예, 한길긴뜨기
사슬뜨기로 12 코 뜨고 코 늘리기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사슬뜨기 기둥코 3개 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코 뜨고요. 두 코 늘리기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여섯 세트 떠주세요. 열두 코 뜨고요. 이제 코 늘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빼뜨기 하고요. 네, 요 단은요 이제 증감 없이 그냥 한 단 짧은 뜨기로 쭉 떠줄게요. 코 늘리는 것만 요 이제 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 늘리는 부분만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네. 이제 단은 아마 뜨는 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머리 모양에 따라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 부분만 맞춰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한 기긴 뜨기 두 단 뜨고 짧은 뜨기 한 단 뜨고 예, 그 규칙만 맞춰서 코 늘려서 뜨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떴고요. 이제 그 다음 창부에서 한기긴뜨기 떡이 한기긴뜨기를 떠야 되니까 기둥코 사슬뜨기 3코를 뜨고요. 네, 한기긴뜨기 3코 뜨고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3코 떴어요. 3코 뜨고 코 늘리기 같은 자리에 두 개씩 떠주세요. 또 그 옆에 한기긴뜨기 하나, 그 옆에 한기긴뜨기 또 하나, 그 옆에 한기긴뜨기 하나, 네, 해서 또 세 코씩 쭉 떠주세요. 뜨다 보면 맨 마지막에 딱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요 끝까지 해서 뜨면 됩니다. 세 코 뜨고 코 늘려주세요. 네, 반복해서 쭉 끝까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다가 이렇게 세 코 늘리고 세 코 뜨고 코 늘리고 마지막에 코수 안 맞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뜨면 돼요. 하고 이제 빼뜨기 하고 이제 증감 없이 이제 또 한기긴뜨기 한 단 떠 주세요. 사슬뜨기 세 코 기둥코 세우고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떠 줍니다. 이제 그 다음 단은 짧은 뜨기죠. 긴 뜨기 두 단 떴으니까 사슬뜨기 하나 뜨고요. 네, 짧은 뜨기 하나 뜨고 아홉 개 뜨고 코 늘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뜨고요. 그 옆에는 코 늘리기입니다. 짧은 뜨기로요. 그래서 짧은 뜨기로 아홉 코 뜨고 코 늘리기 쭉 떠주세요. 마지막에 코가 딱 안 떨어져도 그냥 쭉 떠도 됩니다. 네, 마지막에 안 떨어져도 그냥 떠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하고요. 그 다음 단은 이제 한 개 긴뜨기라서 사슬뜨기 기둥코 세 개 올리고요.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네, 모자 이렇게 창 넓이는 원하는 넓이만큼 이렇게 뜨면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창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요 이제 몇 단 더 뜨면 되는데 도안에 적어 놓을 테니까 도안대로 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네, 이렇게 해서 한 단만 더 늘려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기둥코 세우고요. 열 코 뜨고요. 코 늘리기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 뜨고요. 코 늘리기입니다. 네, 또 10개 뜨고 코 늘리기 해서 쭉 끝까지 떠주고요. 맨 마지막에 안 떨어져도 그냥 쭉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뜨고요.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 없이 짧은뜨기를 한 단 쭉 넣어볼게요. 열 코 뜨고 코 늘리기 끝났고요. 이제 증강 없이 짧은뜨기로 한 단 쭉 떱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뜨고 싶으시면 더 깊고 창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한 단 더 늘릴 거거든요. 이렇게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라서 네. 도안 보고 뜨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 뜨고 있고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창을 넓히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 뜨기 23개 뜨고요. 코 늘리기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증강 없이 한 단 뜨고요. 짧은뜨기 한 단 증강 없이 뜨고 마무리하면 돼요. 네. 그렇게 뜨시면 아마 이제 원하는 좀 창 넓이가 조금 지금 얘보다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예, 모자는 손땀에 따라 그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직접 뜨면서 모자 써보면서 사이즈 조정하면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이제 스타일로 모자를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짧은뜨기를 한번 쭉 한번 뜨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모자 다 떴고요. 마무리 단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깔끔하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는 빼뜨기예요. 다 짧은뜨기 한 단 다 뜨고 나서 빼뜨기예요. 자, 바늘 찔러 놓고요. 네, 실을 갖고 와서 바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빼뜨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단 떠서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조금 밉해서 약간 엣징을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해서 방법은 사슬뜨기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약간 좀 길게 빼요. 우리 짧은뜨기 뜰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로 이렇게 뜰 거예요. 뒤로. 이걸 되돌아 짧은뜨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기둥코 세웠던 코에다가 그대로 원래 뜨는 것처럼 짧은뜨기를 그냥 떠주세요. 네, 뜨고요. 이번에는 그 여기 앞에 코가 아니라 뒤에 있는 코. 뒤에 있는 여기 코머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대신에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가 조금 느슨하게 잡아주셔야지 뜨기가 좀 편해요. 뒤에 있는 코에 코머리에다가 바늘 찔러서 실을 갖고 옵니다. 네, 두 가닥 확인하고 짧은뜨기. 네, 요게 되돌아 짧은뜨기라고 해요. 뒤에 있는 코 찔러서 짧은뜨기.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제 빼뜨기랑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 마지막 코 마무리 할 때마다 이렇게 모자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마무리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한번 쭉 한번 떠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 코까지 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 길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저 빼고 대바늘로 이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